톡톡이가 들려주는 꽃 이야기,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상사와 이야기입니다. 어이할거나 서로서로 그리워하는 뜨거운 열정을 어찌하오. 연민의 정과 그리움의 병이 되고, 아쉬운 마음은 상처를 남기네요.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, 꽃이 필 때는 잎이 없는 엇박자에 안타까움.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사와 열정 때문에 한여름에 피어 새봄과 함께 군자란 잎처럼 넓게 힘차게 나오는 잎이 신기하다. 어느 날 잎은 흔적도 없고 무더위 속에서 긴 꽃대위 오롯이 나온 분홍빛 꽃. 상사와는 봄의 잎이 일찍 나오고 꽃무릇은 9월쯤 꽃이 진후 잎이 나오며 잎이 상사와는 군자란처럼 넓고 꽃무릇은 잎이 난처럼 좁다. 꽃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.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연민의 정도 내려놓고 뜨거운 감정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차분하고 성숙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. 세상이 순리와 이치에 따라 이룰 수 없는 사랑도 추억으로 남기고,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하겠지. 톡톡이가 들려주는 꽃이야기,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, 상사와 이야기였습니다.